나는 그렇게 많이 장난을 걸기가 좀 쉽지가 않아가지고. 아내분한테 해요. 그럼 그것도 좋은 거야. 네. 연상이라. 아이 그쵸, 연상이기도 하고. 그래도 와이프잖아요. 예. 누나라고 해요? 부려요? 아니요, 그냥 누나는 누님? 아닌데 그냥 저 집에 가면은 솔직히 좀 미안한 느낌이 너무 많이 있어서. 많이 비워서요? 뭐 이제 촬영장에 있을 경우가 되게 많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가서 뭐 장난친다라는 건 뭐 언간생생 생각도 못 하는데. 촬영 끝나고도 집에 안 들어간다 그러던데. 아니 그건 그때 여기 홍문에서 다 풀었는데. 아직도 안 풀렸구나. 아직도 안 풀렸구나. 그 박은혜 씨도 알고 있었어요? 네. 아직도 안 풀렸구만 그거. 왜냐면 뭐 촬영 야. 없을 때도 간다 뭐 이래서. 혹시 와이프가 무서워요? 아니 그게 아니라 미안할 뿐인데. 왜 이렇게 미안해? 아, 왜냐면은 실제 이제 그 남자애들 두 명이면은 그 애들 힘들어서 육아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대부분 촬영 현장에 나가 있으니까 그거를 한번 해봤어요 제가. 한번 진짜 한번 나가 있으라고. 뭐 얼마나 힘들길래. 아우. 아우 그 정말 힘들죠. 힘들더라고요. 두 시간 이상이 넘어가니까 이게 어떻게 공황장애 같은 거 같은 비슷한 집에서요. 그러니까 이 남자애들 특성상 이 거실에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 이제 뭐 놀이하는 곳이 여기 있다고 하면은 보통 이렇게 가는데 얘네들이 소파를 뛰어서 넘어서 이렇게 해서 가면서 이렇게 딱 되다 보니까 그렇죠. 그러다가 잘못하면 다치고. 네. 그러니까 정말 이제 그 아내들이 대단한 게 익숙해져 있잖아요 그 안에. 어떻게 해서 다치느냐 다치지 않느냐가 익숙해져 있는데 남자들은 사실 모르잖아요 그 패턴을. 그쵸. 모르니까 애들은 또 집안에 있으면 또 그걸 못 견뎌 하더라고요. 저도 조카가 주는데 그 집이 1층이에요. 근데 우연히 봐준 적인데 잠깐 봤어요. 근데 그 몇십 분 잠깐 보는데 너무 심심했나 봐요. 첫째 조카 애가 지금 4살인데 근데 베란다 이렇게 나가서 사람들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근데 거기 소리를 치더라고요. 심심해 죽겠어 이렇게. 심심해 죽겠어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심심해 죽겠어 이런다. 왜냐면 나는 이게 볼 줄 모르잖아 애를. 그러니까 밖에 나가기도 귀찮고 그러니까 계속 소리치더라고요. 그러니까 못 견뎌하더라고요. 예. 오, 대단한데요 그 친구. 예, 그 친구가 되게. 애기가 나와서 말인데 첫째 아이 낳을 때 유준상 씨가 엄청 호들갑을 떨었다면서요. 그래서 스타일 딱 보니까 그런 스타일이네요. 분만실이 정신이 하나도 없었대요. 그때 네. 이제 가족분만이 이렇게 유행처럼 맞아 그랬었어요. 그랬던 때였는데 이제 옆에 있었구나. 그렇게 그 방 안에서 진통도 하고 분만까지 다 하는 그런 방이었는데 평소에 듣던 태교할 때 들었던 음악을 분만할 때 들으면 아이와 산모가 좀 더 안정적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하면서 이제 듣던 CD가 있으면 가지고 오세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예전에는 CD를 이만한 이렇게 지퍼 가방을 이렇게 열면 CD를 딱. 아, 그 DJ들이 들고 다니는 그런 거야? 그때 이제 옛날에 그게 네, 그런 것도 많이 있었어요. 네. CD 플레이어 갖고 다니면서 그래, CD만 이렇게 CD 바꿔가면서 자기가 그 나름대로 그 프로그램 짜왔더라고요. 이제 진통 그 순서에 따라서 강도에 따라서 음악을 바꿔줘야겠다. 유행이 뭐예요? 클래식이 뭐야? 클래식이 대부분이었죠. 그러면 그 뭐 진통 그게 무슨 뭐 이렇게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이제 뭐 초기나 뭐 1기부터 이제 뭐 아우베야 이럴 때랑 아 이렇게 될 때랑 이제 이렇게 될 때가 있잖아요. 사물상자를 국내 최초 DJ네. 상황에 맞게 마지막에 나름대로 배터리 운명 뭐 이런 거. 맞아요. 진짜? 네. 그게 맞나? 아, 할렐루야 아니야? 할렐루야? 그거? 할렐루야가 맞지 않나? 할렐루야 이게 맞지 않나? 네, 그렇게 근데 이제 그 타이밍이 어려운 거예요. 지금 바꿔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 얼만큼 아픈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진통이라는 게 주기적으로 아팠다가 또 안 아플 땐 멀쩡하고 뭐 이러니까. 물어봐요. 몇 기야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저도 모르죠. 나한테 얼마 된 것 같아? 아 몰라 이제 저는 이런 상황에 아직 시트를 바꿔야 되는데 저희 이제 그 선생님한테 선생님 지금이 중기인가요? 말기인가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귀엽다 진짜. 너무 재밌으신 것 같은데. 왜요? CD 바꾸시게요? 그랬더니 아 그러면 바꾸시라고. 왜냐면 시간 좀 기니까. 근데 이제 선생님도 그렇게 단계별로 있는지는 모르시고 아 하나가 더 있나 보다 생각하셨는데
이제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제 마지막에 제가 너무 아파서 이제 맨 마지막 진통 제일 심할 이제 때? 이제 거의 임박했어요. 아 진짜 너무 아프다고. 아, 정말 많이 아파? 그렇게 아파? 날 잘...